여러분, 용접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여러분의 생각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불꽃이 팍팍 튀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뭐 또 여러분들이 지나가시는 공사 현장에서 강한 불빛을 보셨을 텐데요. 이게 바로 용접입니다. 그러면 콘크리트로만 지어진 것 같은 건물에 도대체 용접은 언제, 어디에 적용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용접은 다양한 곳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접이 언제 쓰이는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3분이면 쉽게 이해하는 건설 상식. 3분 건설 상식 지금 시작합니다. 용접이란 무엇이고 어디에 쓰이나요? 용접은 두 개의 금속을 녹여서 하나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시는 식당, 편의점에서 보시는 온수통도 용접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전거, 자동차의 차체 프레임도 용접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축에서는 용접이 언제 사용되나요? 이해를 돕기 위해 건축물을 사람에 비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체에서 우리 몸을 지탱하는 역할하는 게 뭐죠? 바로 뼈대입니다. 뼈는 기본적으로 골격이고 이런 골격은 건축물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파트, 빌딩, 강, 바다를 가로지르는 다리 이런 것들을 짓기 위해서는 인체의 뼈에 해당하는 강구조물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강구조물은 여러 조각으로 된 H빔, 철판을 용접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천대교 있죠? 인천대교에 깔린 아스팔트 도로 밑에 커다란 철판을 절단하고 용접으로 만든 박스 형태의 강구조물들이 있고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도 뼈대가 용접으로 연결된 철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용접은 뼈대에만 사용되나요? 건축물에는 물이 통하는 배관, 도시가스 배관 등 사람으로 치면 혈관같이 수많은 배관이 필요한데요. 이것들을 서로 연결할 때도 용접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용접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사람의 뼈대와 혈관처럼 건축물에 있어 기본적인 토대를 구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완공후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대충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연결 부위가 새거나 부서지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을 통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용접은 건축물의 뼈대와 혈관을 만들기 위한 매우 중요한 기술이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